네, 본격 문화 콘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 2 오늘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또 오늘 네. 이렇게 반팔을 입어가지고 오늘 날씨가 진짜 완전 좋은 날씨예요. 역시 청춘이다. 청춘이라고요? 그러니까. 날씨가 얼마 안 나잖아요. 그렇게 나 나이 많은 척을 했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좀 추워요? 아니요. 아 그래요? 자켓을 장례식 갖다 왔어요?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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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은식 프로그램 어때요? 오늘 날씨가 네. 많이 풀렸죠 진짜? 많이 풀려서 정신까지 풀릴 그런 상황인데 저는 진짜 부럽네. 야 왜요? 그러니까. 많이 풀려도 네. 저렇게까지 반팔 입고 오지 못하는데 저도 겉옷 하는데. 입고 왔어요. 지금 멋진 거지. 속옷도 없는 것 같아. 아, 너무 약간 테니스 치러 온 것 같은 그런 복장인가? 혼자서만 놀러 온 것 같아. 네. 그리고 커피도 저 또 이제 또 아이스로 네. 원래는 따뜻한 거 먹는데 그러니까. 두 분은 이제 아이스 드시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오늘 딱 처음으로 이제 아이스를. 네. 커피 맛있죠? 아 커피 너무 맛있죠. 근데 이 커피의 원두가 김성수 커피예요. 그러니까 김성수 커피를 이렇게 드립백으로 만들기 전에 네. 원두를 블렌딩한 원두를 네. 저한테 선물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맛을 보고 야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오케이를 한 건데 그걸로 여러분들 갈아서 지금 내려드린 거거든요. 사실 명 아나운서가 네. 테니스 치러 오셨다면 네. 저는 커피 마시러 왔어요. 죄송하게도. 맞아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커피. 이게 직접 이렇게 갈아서 또 드립을 하면 네. 드립백보다 맛이 더 좋아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네. 대로 오늘은 이제 드라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예. TVN이랑 이제 JTBC 네. 아 이제 두 채널이 드라마로서 또 최근에 몇 년 동안 맞아요. 대박 많이 쳤고 또 한 획을 또 긋기도 했고 네. 그렇게 됐는데 그거는 오늘 좀 설명이 필요한데 네. 지금 만약에 누군가가 드라마를 제작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데가 어딜까요? 그런 TVN이나 넷플릭스나 뭐 이런 데 아닐까요? 넷플릭스를 제일 먼저 찾아가는 그리고 두 번째로 찾아가는 곳이 TVN. 세 번째가 JTBC. JTBC. 그러니 뭐 SBS나 뭐 MBC의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저 방금 전에 이제 MBC 직원분이랑 이제 경영 전략식 있는 분이랑 밥을 점심을 먹고 왔는데 아예 그냥 드라마 쪽이 영업이 이게 안 나가지고 거의 그냥 이렇게 치워놓다시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능 쪽에 좀 더 힘을 주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좋은 기획안이 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쵸. 그 좋은 기획안 자체를 넷플릭스에서 먼저 뽑고 그 다음에 TVN이 뽑고 JTBC가 뽑고 난 다음 거를 SBS랑 MBC가 받아야 되니까 참 답답한 거. 아니 근데 그렇게 된 게 좀 획기적인 드라마 재밌는 아이템을 갖다 줘도 아예 우리는 이런 거 못해 약간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돌고 돌아서 딴 데 갔다가 그게 대박치고 이런 게 고착화된 뭐 거잖아요. 몇 가지 원인이 있죠. 일단 네. 기본적으로 지상파 드라마들이 네. 흥행 공식에 무난한 거 주서다가 방송하는 게 뭐 예능 포함해서 드라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제작비 갑질을 너무 많이 해요. 맞아요. 아. 제작비를 주는 게 아니고 니들이 다 갖춰가지고 뭐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 독점적인 어떤 지상파 영향력 하에서는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 뭐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는데 굳이 지상파 이렇게 예. TV 자체를 보는 그런 시청자 수도 굉장히 많이 예전보다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문영남 드라마가 네. 이제 특세를 하는 거죠. 요즘 그렇죠. TV 안 보잖아요. 맞아요. 아, 이제 지금 아마 그 OK 광자매라고 주말에 MBC 주말 드라마로 간 문영남 씨 드라마는 대박이 초대박이 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첫 회부터 뭐 엄청난 시청률 막 이렇게 찍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따로 얘기를 좀 하고 따로 얘기하고. 의미 있는 변화예요. 그 왜냐하면 주말 드라마는 바로 그 전에 했던 오삼강빌라만 봐도 너무 뻔한 진짜 뻔하기가 그지 없는 뻔한 건자. 그래서 민준 씨 같은 경우는 도저히 그거를 엄마가 아무리 강연을 해도 저는 못 참아. 옆에서 못 참는. 아, 눈을 감아버리고 말아요. 네. 그렇죠. 길을 닫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이 뻔한 드라마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TV를 꺼 그냥 화면을 끄고 들어도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다음 화 다음 주 그리고 어떻게 엔딩이 날지 대충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는 누군가가 암이 걸리고 그렇죠. 뭔가 이별하고 맞아요. 약간 이런 알겠습니다. 그런 네. 공식에서 좀 벗어난 아주 저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연출 자체가 카메라 워킹이 달라요. 그리고 뭐 제작비도 그렇게 워킹을 하려면 돈을 들여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작비도 되게 많이 집어넣어서 지금 주말 드라마로 MBC가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 그 대신 그야말로 우리가 미니 시리즈라고 하는 쪽의 무주공산 네. 그 무주공산은
지금 TVN과 JTBC가 나눠 먹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얘기해 볼 드라마는요. TVN과 JTBC의 송중기가 출연하는 빈센조. 그렇죠. 네. 그리고 조승우가 또 끌고 있는. 너무 좋아. 찐 리액션이다. 네, 이거는. 남주 이름만 들어도 네. 굉장히 두근두근. 아, 조승우 진짜 멋있죠. 네. 시지프스. 네. 아, 조승우의 시지프스와 그리고 송중기가 나오는 빈센조. 요 두 드라마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 빈센조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네. 아, 요거는 이제 1회부터 아주 그냥 뭐 불타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게요. 네, 요거는 지금 시청률이 지금 대박을 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죠. 지금 현재 11% 정도. 그러니까 10에서 11% 이렇게 네네. 나오고 있는 거라서 네. TVN이라고 하는 걸 중시해야 돼요. TVN은 사실 종편보다도 밀리는 그런 채널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TVN에서 뭐 몇 퍼센트 나왔다 그러면 곱하기 한 2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지상파 채널이나 이런 데 왔었다. 그럼 JTBC에도 이 정도가 왔었다 그러면 최소 지금 15에서 16 찍고 있을 그런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 빈센조의 진짜 인기는 넷플릭스 채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그 컨텐츠로 계속 5위 안에 네.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빈센조는 지금 너무 많은 사랑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영식 평론가님, 이게 우리 그 시청자 성수대로 시청자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대충 어떤 내용인지 줄거리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주인공이 변호사인데 뭐 마피아에서 활동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마피아를 보면 아니면 해외 범죄 집단을 보면은 최고의 엘리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네, 똑똑한 사람들. 네, 미국의 한 사회학자의 분석에 따르면은 이 범죄 집단의 핵심 브레인들이 네.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많다고. 뭔가 안타까운데요.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우리 뭐 조폭 영화나 드라마 보면 뭐 이렇게 네. 좀 특정 지역에 뭐 사투리를 써가면서 나오는 그런 전형적인 캐릭터가 많지만 뭔가 네. 두사부일체처럼. 네. 그건 너무 좀 철진한 거고. 극단값으로.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빈센조를 보면은 아 그런 어떤 해외 범죄의 실상들을 연구한 결과로 참조하지 않았나라고 할 정도로 이 주연 배우 송중기가 엘리트 변호사이면서도 굉장히 그 마피아에 깊숙하게 있는데. 더 진일보하고 싸움도 잘해. 변호사인데 싸움도 잘해요. 싸움도 잘해. 잘생겼어. 아. 네, 잘생겼어. 그리고 무자비해. 너무 거의 꽃인가 봐요. 복수의 화신이야. 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다가 배신을 당하고 한국에 와서 딱 보니까 아우 범죄 조직이 없을 것 같은 청정지역인 것 같은데 오 의외의 놈들이 있네. 그러면 걔네들이 진짜 골때린 거는 조폭이 아니야. 그러게요. 그럼 마피아가 아니라 네. 검사, 판사, 뭐 국회의원 이런 놈들이 거대 카르텔을 이루고 마피아보다도 더한 짓들을 해먹고 잘 먹고 지들끼리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하고 싸움이 붙게 된 거죠. 그거를 이제 깨부수는 바벨이라고 네. 하는 그 재벌까지도 거기에 들어. 토건 재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원식 평론가님은 요거의 흥행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최우선적으로 네. 성준기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왜죠? 왜요? 왜요? 왜죠? 아, 왜? 네? 왜? 갑자기 민감하게. 궁금합니다. 혹시 팬이십니까? 너 화났어요? 아, 그렇진 않은데. 네. 궁금해서. 성준기는 왜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나요? 네.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멋있는 사람은 멋있게 이렇게 폼을 잡아야지 너무 수대장이가 되면 안 돼. 말을 많이 하면은 좀 멋이 없는 캐릭터가 되나요? 멋이 없고 또 약간 실수를 할 수 있고 네. 연기력에서 약간 좀 흔들릴 수도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승리와 오리가 다뤘잖아요. 네. 너무 말이 많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약간 오글거. 불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멋있는 사람은 그냥 멋있게 그려야 된다. 그래서 송중기를 이렇게 보면은 저는 늑대 소년 영화에서 좀 진화를 해가지고 예, 늑대 신사가 된 듯한 느낌. 늑대 신사. 네. 그 야성이 막 안에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 중심 캐릭터를 잘 잡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구도를 잘 짰기 때문에 네. 예, 특히 중요하고 뭐 지금 현실적으로 검찰 집단에게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 야, 참 혼내주고 싶거든요. 어떻게 혼내줄 거냐. 그 부분에 좀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요? 빈센조의 뭔가 마피아식 그러니까, 마피아인데 더 나쁜 놈들 쓸어버리기. 실제로 이 빈센조에서 사람들이 통쾌하게 느끼는 거는 네. 정말 정면으로 그 기득권 카르텔을 고발을 합니다. 굉장히 용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보도보다도 더 용감하게 기득권 카르텔을
고발해요.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어떤 나쁜 짓을 벌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득을 나눠주고 살았는지를 네.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현실감을 거기서 획득을 해요. 이 말도 안 되는 그 연기 뭐 두 분은 사실은 이 빈센조 같은 연기 스타일이나 이런 표현 방법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네. 개인적으로 저는 제 취향은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요. 네. 왜 구체적으로 좀 궁금해요. 그 좀 말씀해 주세요. 왜 싫어하는 거예요? 일단 네. 사실 빈센조를 보고 이게 웹툰 원작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정도로 유치하다. 조금 위험한. 아 위험해. 조금 유치하다기보다는 약간 좀 웹툰을 기반으로 한 그런 연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약간 리얼리즘이나 이런 것 좀 떨어지는 아 말이 안 된다 설정 네, 자체가 뭔가 이렇게 좀 사실적이지 않은 표현이나 그런 디테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몰입을 좀 방해해서 길게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지 못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송중기라는 그런 배우 자체로 그만하라 나 얘기 안 끝났어요.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겠다.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니, 뭐 나랑 비교 대상도 아니야. 근데 약간 송중기 씨를 보면 아까 늑대소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약간 소년소년한 이미지를 저는 그 이미지를 못 버리겠어요. 아, 송중기 씨한테. 맞아, 그래서 마피아라는 거에도 그렇게 너무 잘 안 어울리고 그 변호사라는 거에도 그렇게 크게 좀 중압감이 좀 몰입이 많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맞아. 송중기 씨가 여기서 막 이렇게 뭐 불태우고 뭐 죽이고 세게 말하고 이러는데 전혀 위협감이 없어요. 그 저는 그러니까 이탈리아어를 쓰는 것도 조금 어색해하고 그것도 사실 이탈리아 맞아. 사람이 보면은 조금 저 네. 저는 약간 스페인어로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한마디 해주세요. 고마 에스타우스테 약간 꼬마가 뭐 어쨌다고요? 꼬마 아가씨 뭐라고? 꼬마라고요? 꼬막 맛있다고. 꼬막 맛있다고. 근데 약간 송중기 씨가 이탈리아 하는 거 보고 약간 좀 어색하다라고 느꼈고 거기에 이제 불질르고 좀 세게 마피아식으로 뭐 피도 눈물도 없이 뭔가 이렇게 복수를 한다는 그런 느낌 자체가 조금 중압감이 저는 못 느꼈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드라마는 철저하게 코믹 드라마고 만화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역으로 이걸 너무 잔인하게 리얼리티하게 그려냈다. 네. 그러면 지금 괴물꼴 나는 거예요. 아. 괴물이 진짜 재밌거든요. 네. 괴물 저는 솔직히 시지프스보다 괴물을 더 챙겨보고 있는데 그 드라마는 정말 현실감이 넘칩니다. 진짜 현실 시골 경찰들 그리고 그들이 또 토착되어 있는 그런 어떤 적폐들을 보여주는 모습 이런 것들 그리고 네. 범죄자도 얼마든지 저렇게 숨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설정 이런 게 정말 소름끼치게 현실감이 있어서 무서워요. 그거 보다 보면 진짜 나도 으슬으슬 추워. 그런데 그러니까 시청률이 안 올라. 그러니까 정말 현실감을 느끼게끔 해주는 설정을 하면서 거부감을 없애주는 게 포인트인데 그래야 이제 상업적인 성공을 하는 건데 네. 빈센조는 바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설정 자체 그 악의 설정 자체는 굉장히 리얼리티예요. 근데 그 악의 설정을 이겨내는 주인공 쪽의 코드들은 굉장히 코믹하게 긴장을 풀어주면서 그러면서 유쾌하게 승리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 그러니까 이거는 비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낭만주의적이야.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통쾌감을 주는 거죠. 이렇게 좀 하는 악하더라도 이렇게 좀 속 지원하게 좀 뚜드려패는 그런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답답한 마음을 그 국민들 모두의 답답한 마음을 뻥 풀어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시청률이 높아진다. 근데 거기서 굉장히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면 송중기 씨를 다른 배우로 바꾼다면 더 시청률이 나올까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요 시지프스의 조승우 씨가 요 빈센조를 연기를 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어떨까? 조승우 씨는 약간 맞아. 그렇게 코믹스러운 것도 잘 위트 유치하지 않게 맞아요. 네, 위트 있는 것도 그리고 조승우 씨가 좀 더 그런 마피아와 변호사와 이런 거에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아 혹시 그 저기 빈센조의 조승우 씨를 캐스팅하려고 했는데 송중기 씨가 먼저 된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캐스팅 디렉터를 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그 굉장히 날카로운 알겠습니다. 빈센조는 그래서 대충 이런 내용이고 네. 자 그러면 시지프스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가지 내용을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 두 드라마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지프스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시지프스는 기본적으로 타임슬립 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제 초대받지 못한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예. 정체를 숨기고 사는데. 근데 이들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미래에서부터 온 거야. 미래에서부터 와가지고 네. 과거를 바꿔놔. 과거를 바꿔놔서 미래의 자기가 바뀌게. 이렇게 해놓는다는 설정이에요. 설정 자체는 재밌네. 재밌죠. 네네. 재밌는데 흥미롭고. 이제 문제는 이 미래국자라고 불리는 이들의 네. 어떤 규모나 또 행위나 이런 것들을 전쟁이라고 하는 미래에 망한 그런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설정을 넘어서면서 예. 치열하게 펼쳐져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설득당하기가 좀 어려운 너무 많은 설정들이 있다. 아. 새로운 개념의 설정이 너무 많아. 예를 들면요? 아니 미래국자라는 개념도 그렇고 또 그 미래국자들이 와가지고 과거를 갖다 바꿔놓는다는 설정도 어디선가 본 것 같지만 그래가지고 미래가 진짜 바뀐다는 것도 되게 너무 단선적이고 그리고 뭐 보면은 그 CG나 이런 것들이 뭐 제작비의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에 너무 그렇고 네. 여러 가지가 그냥 아니 그럼 승리호의 설정은 좀 설득이 됐었었어요? 승리호 설정 거기가 설정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완전 우주를 심플하죠. 우주를 배경으로 이게, 하고 그렇죠. 우주를 배경으로 한다는 설정. 그러니까 불균형성이 발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이제 시지프스 같은 경우 처음에 굉장히 유쾌발랄하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나오죠. 특히나 비행기 사고 그 장면은 굉장히 리얼리즘이 느껴졌거든요. 아, 진짜 대단했어요. 1, 2회는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미래에서 누가 오고 그게 미래를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리얼리즘 상황이 SF도 아니고 기묘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승리호는 우주 공간이고 그냥 이건 SF야. 그냥 까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감안하고 보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시지프스는 예측이 약간 괴리감이 있는 네. 그런 거네요. 알겠습니다. 시지프스는 지금 시청률이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시지프스는 지금 거의 4% 정도. 네. 4%에서 네. 최고는 6%. 요건 네. 2회. 1, 2회는 좋았다 그랬는데 딱 2회. 좋겠네요. 네, 6% 찍고 지금 점점점 떨어져서 이제 4%, 4.8%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승우 씨의 연기는 어때요? 연기가 캐릭터가 일관성 있죠. 사실 제가 분석한 조승우 씨의 연기는 약간 일탈적이야. 그리고 약간 까칠해.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티껍게 이렇게 하면서도 네. 그 정상성을 과도하게 벗어나지 않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에 대한 못마땅함을 네. 표현하면서도 크게 위반하지 않는 그 적절한 선을 지키는 캐릭터 역할 여기서도 보여주는데 무엇보다도 천재로 등장을 해가지고 네. CEO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과정에서 형과의가 아픈 상처가 있다 보니까 사실 조승우 씨가 겉으로는 이렇게 좀 이제 일탈적이고 약간 반항적으로 하지만 사실은 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 많이 나오거든요. 네. 저는 처음에 그렇게 조승우 씨가 그려지니까 아 역시 조승우 코드다 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그 점이 좀 약간 이제 빛변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내적 동기를 갖고 있는 그런 주인공 역할을 조승우 씨가 굉장히 잘하는데 네. 내적 동기가 자꾸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 캐릭터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같이 몰입이 돼야 끝까지 맞아. 보게 되는데 그게 일단 무너져버리면은 뭐 네. 연출이고 뭐가 계속 못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반면 빈센조 같은 경우는 그 같이 있는 조연들까지도 왜 거기를 지키고 남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렇죠. 선명한 동기가 있어요. 네, 돈 때문에. 네. 돈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 해설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누구나 다 명확하니까 너무. 더군다나 그 지하에 120억의 금기가 있다면 더더욱. 그렇죠. 더더욱. 그런데 저쪽으로 넘어가서 시지프스 쪽에서 보면은 이제 일단은 그 박신혜가 와가지고 네. 조승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대충 처음에는 설명된다. 근데 그 다음부터 계속 둘이 갈등을 한단 말이야. 네. 그럼 갈등을 하고 싸우는 그런 이유도 솔직히 충분하게 납득이 잘 안 되고 그런 거대한 초목적을 갖고 있는 여자가 와가지고 막 조승우의 그런 설득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납득이 잘 안 돼요. 박신혜 씨 뭐 이거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하는데 오늘은 제가 역할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비판을 좀 하고 두 분이 좀 좋은 그러니까 테니스 치러 오셨는데 뭐 네. 테니스 치러 왔으니까 치세요. 강하게 한번 이렇게 쫙 포핸드로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네. 박신혜 씨 연기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약간 설득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좀 저도 사실 그래서 박신혜 씨가 나오는 드라마는 이제 남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보냐 안 보냐로 정해져. 그 상속자들에서도 사실 거기도 설득될 수 없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고. 구체적으로 그 좀비 나온 거 뭐였죠? 살아있다. 네. 살아있다. 살아있다에서도 살아있다. 설득 안 되는 포인트를 제가 또 이전 파격수다를 보면 아주 그냥 바닥까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도 뭐 역시 뭐 박신혜 씨랑요? 박신혜를 싫어하시고 박신혜 씨 사랑합니다. 이거 제가 저격당할까봐 나 사랑하기 때문에 애정어린 네.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잘 됐으면 그런 좋겠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송혜교 씨를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송혜교 씨요? 네. 왜요? 그래서 송중기를 까고 뭐 박신혜를 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저랑 이해관계가 전혀 얽히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얼굴도 네. 뭐 여기 뭐 돌아다니 충무로에서 뭐 국밥집에서 한번 볼까? 약간 아, 그 정도 국밥집을 가요 모르죠 뭐 그분들이 그래서 네. 충무로에도 안 와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저랑은 그렇게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지프스랑 아, 요 빈센조 두 드라마가 어떤 점이 좀 비판받을 만하고 어떤 점이 좀 더 찰떡인지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찰떡 얘기하기 전에 저희는 오메기떡. 네, 오메기떡. 저희는 오메기떡으로 갑니다. 쫀득쫀득하니. 예. 예. 맨도롱 오메기떡. 요거 네. 이제 선배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맨도롱 오메기떡. 오메기떡은 기본이 쑥떡이거든요. 쑥과 쑥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이게 제주 참쑥으로 만드는 오메기떡이 몇 개나 될 것 같아. 진짜 와. 거의 없어. 제주 참쑥이 워낙 귀하고 비싸니까. 그리고 차조가 이 안에 있는데 그 차조 저기 우리 평론가님 드시는 저거. 알이 알알이 있는 게 저희 차조예요. 차조. 저는 고스란히 고소하게 씹혀요. 그래서 맛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팥소가 핵심인데 이 팥소가 소적도라고 하는 그 강남에서 유명한 이 팥 전문 디저트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만든 팥소로 그대로 만든 거야. 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오메기 떡 중에서도 진짜 상품 최상품. 그런데 이거를 10만 돌파 기념 100세트만 한정해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5개 종류 40개 세트를 만 원을 훅 빼서 3만 8천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자 주문 예약 주세요. 010-6695-5677 010-6695-5677번으로 이제 전화를 주시면 여기에 이제 문자로 예약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문자로 예약을 해주시면 문자로 바로바로 답변이 들어갑니다. 너무 멋있네요. 진짜? 오메기 떡계의 네. 송중기 같아요. 아, 왜냐?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송중기? 아니 뭐 나는 그러니까 아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그런 게 부드럽죠. 달달하죠. 완벽해. 네. 이거 떡 드시고 몰입하시느라 내 얘기를 안 들어. 아니, 원래 안 들어요. 원래 안 듣는데 더 안 듣고 있어요. 진짜 맛있네요. 네, 진짜 맛있죠. 너무 많이 안 달아서 일단 맛있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겉에 이런 그 종류들이 굉장히 또 다양하니까 질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맞자체도 뭐 인절미 콩가루도 묻어있고 흑임자도 있고 뭐 견과류 묻어있는 것도 있고 쑥이 여성들한테 좋지 않나요? 그렇죠. 몸을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좀 약간 차가운 분들은 그렇죠. 좋겠네요. 그래서 이게 아침으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네. 진짜. 아침이 좀 차가워졌을 든든할 때 든든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 헤비하게 안 드시니까 요거 딱 데워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딱 두 개 정도가 딱 좋더라고. 네. 그래서 아침에 이거 골라가지고 먹는 재미가 있어요. 견과류가 어떤 날은 견과류, 어떤 날은 흑임자, 어떤 날은 그냥 쑥만 딱 있는 거. 아 저는 다 먹어봤잖아요. 흑임자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흑임자 진짜. 다른 것도 맛있는데 너무, 흑임자가 진짜 맛있어. 고소함이 입에 그냥 막 터지지 네? 처음에는. 흑임자 진짜 맛있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콩가루 드셨잖아요. 콩가루도 괜찮지 않아요? 지난번에 먹었었는데 처음 먹었었는데 뭐 너무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콩가루를 묻혀서 맛이 없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다 맛있어져요. 삼겹살도 콩가루도 똑같이. 맞아 맞아. 아~ 자 맨도롱 오메기 떡 이렇게 드시면서 목이 그 좀 막히 오를 때 그럴 때 이 알로에베라를 선택해 보세요. 커피는 안 해? 어 예. 미국 커피는 다 팔렸기 때문에 아 다 팔렸어요? 다 팔렸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와. 내 말을 왜 안 들어. 와. 126개를 다 팔았어요. 세트를. 그리고 이거 알로에베라는 지금 이것도 몇 개 안 남았어요. 오. 그래서 빨리 털어버리고 오. 이 압도적 할인입니다. 77% 그래서 이거 6개에 3,900원 20개에 9,900원 와. 야, 아 우리 지금 평론가님 진짜
저렇게 드시면 돼. 야, 정말 얼음에 달해 먹으면 정말 시원하고 앞으로 좀 더워지는데 맞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딱 좋아. 와.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이 알로에가 열을 식혀준다는 거. 오. 근데 여기 안에 알로에 과육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름에는 진짜 좋은 음료. 시원하게. 미국에서만 2억 병 넘게 팔렸어. 안에 씹히는 게 전부 알로에 과육. 코스트코에서도 지금 판매 중이라고 하는데 네. 여러분 여기 오시면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77% 할인된 걸로. 성수대로 몰로 들어오세요. SUNGSOOROAD 성수로드.com으로 들어오셔서 둘러보실 수도 있고 회원 가입하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살 수 있습니다. 아. 네. 비스미타 알로에베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배도 채우고 목도 축였으니까 네. 드라마 얘기 계속 이어 나가보죠. 네. 일단은 두 드라마를 저희가 모아놓은 거는 모티브적인 측면에서 공통점이 뭐가 있기 때문인데 네. 어떤 점이 공통점일까요? 일단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언급이 되고 있는 게 후회라는 관점 네. 후회잖아요. 네. 아, 과거에 대한 후회. 그렇죠. 사실 후회라는 것 뭐 이 시간에도 저도 하고 있고 다 네. 하고 계신데 근데 이런 모티브를 통해서 이제 예를 들면 빈센조 같은 경우에도 얘기하는 게 사실 그 변호사 유재명 씨가 나오잖아요. 네. 유재명 씨가 중간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딸이 또 변호사잖아요. 네. 여자 주인공이. 그래서 사실 있을 때는 가족 간에 참 못할 말도 하고 상처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이제 알게 되죠. 아버지를 이제 되새기게 되고 네. 또 아버지를 누가 죽였는지를 알게 되면서 네. 그 못다한 것까지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여자 주인공의 이제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시지프스 같은 경우 형제 이야기가 나오고요. 네. 특히나 이제 조승우 씨가 형에 대해 못다한 그런 아쉬움들, 슬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사실 뭐 그런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현대사에서 우리 뭐 한국사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뭘까? 아, 뭐예요? 뭐 좀 우리가 시지프스에서 이제 타임슬립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되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좀 돌아가가지고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만 하는데 좀 의미 있게 사회적으로 좀 돌아가가지고 바로 잡고 싶은 장면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또 끄집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뭐 시지프스는 거기까지 확대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핵전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핵전쟁을 다시 안 나게끔 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네.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후회라고 하는 말을 일단 어떤 신문에서도 그 후회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통해서 새롭게 나온 작품들을 끼워서 한 번에 설명을 좀 했었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과거를 갖고 잘 다루고 과거의 어떤 연원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드라마에서 솔직히 잘 안 했어요. 드라마들이 대부분 현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사건들 그 사건들을 쫓아다니다가 끝나는 가령 대표적인 게 수사반장 같은 경우가 눈앞에 사건 벌어져. 그리고 그 사건 오래된 드라마 너무 옛날 거 아니에요? 너무 옛날 건데. 그런데 이제 그 대표적인 예라는 거죠. 눈앞에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 쫓아가고 그리고 그 사건 해결되면 끝나고 이런 식이 대부분 드라마에서 많이 전개가 되고. 근데 최근 한 6, 7년 사이에 과거에 대한 집요한 탐구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 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보셨죠. 네. 최근에 뭐 멜로를 찍더라도 트라우마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뭔가 과거에 대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거나 혹은 뭔가 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오늘에 갖고 와서 그걸 해결하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근데 그게 해결이 잘 안 되지. 과거에 일은 이미 벌어졌으니까. 얽히고 얽힌 게 또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단순하게 들 수 있는 생각이 뭐냐면 과거로 가가지고 그걸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 했을 때 썼던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인간적이 아닌 정말 악마와 같은 방법을 쓰면 지금이라도 그걸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빈센조. 그러니까 무조건 문제는 과거에 있어요. 그 과거에 있는 문제를 오늘 풀어야 되는데 과거로 날아가서 풀 것이냐 오늘 정말 기상천외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풀 것이냐 그러면 미래가 나아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많이 동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된 것들
어? 그런 것들에 대한 후회가 굉장히 강한 거야. 지금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그래서 아까 현대사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보세요. 세월호. 특히 저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왜 구하지 못했을까? 타임슬립 기술이 있으면 글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저도 돌아가고 싶어요. 저도 김원식 평론가가 한국 사회랑 후회를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게 예, 세월호. 세월호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전체 국민이 공통으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어, 그래서 다들 과거에 내가 조금만 이걸 더 잘했더라면 작게는 조금 더 나가서 우리 이런 단체가 조금만 걸 더 잘했더라면 더 나가서 뭐 우리 정치권이 뭐 우리 뭐 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는 거야. 저는 세월호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오래전에 어떤 장면이 딱 떠오르냐면 네. 뭐 87년에 민주화 운동으로 직선제를 딱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단일화가 안 돼가지고. 아, 그렇죠. 그래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는. 후회스럽고. 그러면서 노태우가 자기 권력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검찰을 키워주거든. 그 검찰을 키워준 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타임슬립이 있으면 가가지고 두 사람은 어떻게 했을 때. 어. 새로운 작품 하나 나왔어. 그러니까 타임슬립으로 그때로 돌아가가지고. 그때로 돌아가가지고. 단일화를 시키면 어때? 어. 뭐 그런 작품 하나 나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뭐 이제 빈센조식으로 생각하자면 지금 현재. 그냥 검찰들 다 쓸어버리고 그냥 가가지고 어? 모해 위증 사건 벌였던 인간들 다 무릎 꿇고 그냥 이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어. 너무 속 시원하지.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두 개 드라마에서 하나의 공통된 예, 드라마적 기술로 예. 이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 그 검사와의 대화 맞아. 가가지고 알겠습니다. 빈센조가 혼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아까 이제 과거에 대한 탐구 이렇게 말씀해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청산되지 못한 역사 때문에 맞아요. 계속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독해졌다라는 얘기 나오고 이 빈센조에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괴물에 맞서서 싸우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 어떤 존재가 필요할 것 같아? 바로 괴물이 필요하다. 그럼 괴물을 누가 할 거냐? 누가 총경할 거냐. 그래서 결국에는 나서는 사람이 이제 송중기도 나섰지만 전현민 씨가 또 함께 이제 나서가지고 보통 여성 캐릭터가 좀 전형적이었던 것과 좀 달리 나오거든요. 그래. 그래서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 연출은 엉망입니다. 너무 통섭적이고 어떤 부분을 약간 막가는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그 정서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네. 두 드라마의 공통점은 후회, 요 키워드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 지금 송중기 배우랑 조승우 배우랑 딱 맞대결로 메가톤급으로 딱 나오니까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 어, 평가면에서는 지금 연기는 역시 조승우고 시청률은 역시나 송중기다. 이렇게 평가를 네, 갈리고 있는데 네네. 자 그러면 어쨌든 시청률 면에서는 드라마적인 컨텐츠 면에서는 지금 빈센조가 시지프스를 이기고 있는 걸로 통계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빈센조는 왜 어떤 포인트에서 시지프스를 지금 이기고 있는 건지 왜 어떤 면에서 호평을 받는 건지 왜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그 포인트를 좀 비교하면서 짚어주시면 어때요? 근데 뭐 저는 또 인상적인 거라고 보면은 네. 이런 거죠. 마피아를 왜 설정을 했을까라는 건 아까 이제 우리 뭐 배편님이 말씀하셨지만 아 마피아보다 더 못된 놈들이 있었구나 그 기득권 카드를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그 속성이 뭐냐면 아니 마피아도 안 하는 짓을 하네. 그러니까. 아, 사실 마피아의 불륜 중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여자하고 아이는 건드리지 않는. 그러니까 약자는 건드리지 맞아. 않는다는 건데 아니 한국에 있는 이 카르텔들은 뭐 그냥 겉으로는 법조인이고 기자고 뭔가 선한 척하는데 뒤로는 이렇게 조폭들 움직여가지고 남의 약자만 잡아가지고 뭐 극악무도하게 그런 범죄자 집단 마피아도 안 하는 일을 하니까 여기서 이 마피아 활동했던 빈센조가 열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철거민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빈센조는 약간 그렇게 좋은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 아닌데도 그걸 밀지를 못해 그 금괴를 그냥 파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놈들은 그냥 인정사정 없이 다 밀고 가니까 진짜, 그런 약자 정서들이 좀 포인트로서 작용을 하지 않나 대중적으로 마피아보다 더 마피아 같은 그런 검사들 근데 겉으로는 마피아라고 안 하고 심지어는 악을 처결하는 아, 그런 주인공으로 그렇죠. 자기들인데 오히려 착한 이제, 탈을 그런 예. 쓰고 있는 것처럼 더구나 법무법인의 그 극악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좀 진일보였다고 생각해요. 법무범의 이름도 우상이다. 우상. 야,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에서 저는 네. 저기 우상과 이성이라고 하는 이영희 선생님의 네. 글이 네. 떠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속고 있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런 이미지들을 이 박재봉 작가가 요소요소에 굉장히 잘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뭐 연출에 대한 문제, 연기에 대한 문제 뭐 지적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 시대에 특히나 지금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기득권들의 그 정렬한 욕망을 네. 보면서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빈센조가 너무 속 시원한 거예요. 뭔가 송중기가 마피아로 나와서 오, 저 나쁜 놈이네 이랬는데 지금 상대를 보니까 더 나쁜 검사, 뭐 기자, 재벌 해가지고 거기가 카르텔을 형성해서 마피아보다 더 마피아 같은 병원, 더 나쁘고 병원 의사도 나온다? 그러니까 더 나쁜 그런 설정이 지금 들어가 그러니까 있고 그게 올 사실은 작년서부터 올해까지를 그냥 완전히 분탕질을 시켜놓은 네. 주범들이잖아요. 윤석열 뭐 시작해가지고 검찰들이 얼마 세상에 조민이라고 한 애가 잘못을 얼마나 했으면 했길래 완전히 그걸 조리돌림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만들어놓고 네. 심지어는 스토킹까지 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모습들을 보면 마피아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뭐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의사들 코로나 사태 앞에서 그냥 파업을 집단적으로 하고 이런 모습이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저기 백혈병 환자들이 죽어가는 걸 그냥 그대로 조작하는 그런 산재의 처리를 못 받게 하는 그런 모습 이런 걸로 그대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에 현실감을 자꾸 느끼는 거야. 이거 완전 만화거든. 만화야. 다 알아. 그래서 거리를 막 돌면서 웃다가도 문득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문득 그게 이 빈센조의 포인트다. 시지프스는 상대적으로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다. 사실 저는 좀 과장을 하자면 민주화 세력에 좀 한을 풀어줄 게 아닌가. 왜냐면 상대방은 고문하고 납치하고 뒤에서 죽임까지 하고 이러는데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 평화적 시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찰도 뭐 꽂고 자주고 촛불 시위를 한다든지 이 정도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미얀마 사태도 있지만 정말 무력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럼 정말 미얀마 사태도 손칼로 무장을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응징을 하고 싶지만 또 우리 평화를 사랑하는 측면에서는 또 안 되고 요게 좀 작가의 어쨌든 이 설정 같은 거를 작가가 지금 설정을 한 건데 박재범 작가 요 작가가 이제 뭐 김과장이나 열혈 사제나 요렇게 좀 현실 비판도 제대로 사회 비판도 제대로 들어가면서 흥행 요소까지 곳곳에 넣어서 드라마적인 포인트도 굉장히 잘 살리는 요런 작가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박재범 작가가 이제 남자 작가로서 좀 독특한 작품들을 쓰는데 사실 아까 언급하신 그 작품들의 일관성이 있어요. 김과장도 결국 예를 들면 자본주의에서 현실의 숫자 노름이잖아요. 네. 그 숫자 노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논리를 바탕으로 거꾸로 이제 복수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또 재벌 회장이 네. 그렇죠. 열혈사제. 신부님이 항상 점잖고 뭐 이렇게 점잖은 말만 하는데 심지어 액션을 가지고 응징을 해줘.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의 현실이었던 억눌린 부분들 또 과거부터 이어져온 그런 어떤 지배 카르텔에 맞서가지고 어차피 드라마는 드라마잖아. 그걸 확실하게 그냥 오픈하고 있는 그런 작가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연기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송중기 팬카페 대표분이 또 자리하셨으니까 송중기 코믹 연기에 저 지금 끝나고 또 맞아야 되거든요. 몇 대 했다고 그래요. 네. 기레기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송중기의 코믹 연기, 뭐 전체적인 연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별로라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요, 전혀. 저는 중립이요. N자로. 네. 저는 그런 코믹 연기 같은 거가 조금 어색하다고 보기는 하는데 사실. 근데 그런 면이 어떻게 보면 그 빈센조라는 그 송중기의 캐릭터를 조금 더 약간 그러니까 친근하고 뭔가 약간 인간성이 그래도 인간미가 조금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포인트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작품이 네. 송중기 씨의 다른 작품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뭐 태양의 후예도 있고 뭐 다른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비교를 해봤을 때 빈센조에서 송중기 씨의 연기는 어때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딱
제 몸에 맞는 그런 캐릭터나 뭐 성격을 딱 입은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제가 또 그 김성수 평론가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아 그래서 설득됐어. 설득됐어. 아, 역시 평론가님. 역시. 아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아 그래서 또 저런 외모에 또 저런 연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또 약간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사건을 조금 그 송중기 씨의 꽃미모와 약간의 그 부드러운 느낌의 연기 톤으로 조금 이렇게 보기 좋게 약간 대중성 있게 표현해내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럼 10점 만점에 송중기 씨 연기를 준다면은 몇 점 주겠어요? 10점이죠. 10점. 와. 우리 오빠는 무조건 10점. 얼굴이 한 9점 했다고 봐야 되나요? 9.9점이죠. 아 9.9점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송중기 씨 연기가 승리호에 비해서도 많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특히 초반에 1, 2회에서는 잘 못 느꼈는데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막 캐릭터를 잡을 때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4회차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여기 박재범 작가가 요구하는 코미디 연기가 쉽지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말씀하신 대로 유치해질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코미디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웃음이 터지는 그런 장면들이 어떤 거냐면 긴장을 하게 만들거나 당황하게 만들 때 사실은 웃음이 터져요. 그래서 웃음이란 공포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기술이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인간이 왜 웃냐면 무서워서 웃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 장면에 너무 당황스럽고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지. 그러니까 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웃음으로써 내가 너를 공격할 뜻이 없어. 상대방한테도 그걸 보여주는 거고. 서로가 이러면서 그게 웃음이 습득된 거거든. 네. 그래서 코미디에서 웃음이 나오는 장면은 전부 다 긴장하거나 당황하거나 깜짝 놀라거나 할 때 웃음이 터져요. 뭐 그걸 찰리 채플린이 굉장히 잘 보여줬어. 네. 근데 송중기는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것을 좀 알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 이후에 송중기가 꽤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들이 드는데 반면 조승우는 진짜 그 연기로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그쵸. 친구예요. 연기 신이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좀 힘들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왜냐면 자기가 연기를 하려면 있잖아요. 네. 무엇보다도 마음이 움직여야 돼. 동기부여가 돼야 될 텐데. 이게 없어.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공허하다는 느낌이 들 거야. 그러면 그게 또 연기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 내적인 강렬함이 없으니까 그쵸. 조승우가 왜 오늘 밋밋하게 하지? 이런 느낌들이 좀 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지금 대비가 돼가지고 좀 안타깝다. 시지프스가 너무 큰 얘기를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자잘한 그런 다양한 설정들과 특히나 캐릭터를 캐릭터로 만드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돼요 그 공정 그런 공정들을 조금 세밀하게 못 하잖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구성과 내러티브 스토리까지 조금 빈센조가 좀 더 탄탄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송중기가 연기 되게 잘하는 것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송중기 연기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또 조승우는 왜 저렇게 기운이 없지? 이런 느낌이 든다니까. 그거는 예 극에서 혹은 뭐 그 감독이 좀 뭔가를 확실하게 줬느냐 주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저는 지원 씨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송중기 씨는 평소에 다른 생활사나이 쪽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게 연기력과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아 그래요? 이병헌 씨는 연기 잘하는데 바른생활이랑 전혀 거리가 멀잖아요. 그 연기랑 상관이 있나요? 네. 이병헌 씨가 그럴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네, 저도 약간 동일하는 게 연기라는 거는 사실 정말 왜 요즘에 뭐 학폭이건 뭐건 이런 뭔가 그 우리가 그려내고 있는 이 대중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니까. 이미지와 완전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좀 많이 보면서 배우들이나 뭐 연기자들이나 이렇게 매체에 드러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이중적인 이면이 맞아요.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저도 방송에서 이렇게 막 깐족거리고 그러지 실제로는 엄청 점잖고 잘하고 착하고 뭐라고요? 그렇잖아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데서 좀 생각을 한 건데 네. 네. 승리호에서는 약간 연기가 좀 많이 몰입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그 승리호에서는 약간 일달자 역할을 좀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네. 송중기 씨가 태양의 후예 군인 역 캐릭터. 그 다음에 이 빈센조에서도 사실은 범죄자 변호사지만 그 마음의 상처도 있고 뭔가 네. 내심으로는 정의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처음엔 약간 헤맬 수밖에 없는 게 마피아에서 이렇게 활약하는 변호사? 이게 그래서 좀 흔들리지 않았나. 근데 지금은 완전히 정의파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인성과 삶의 태도가
있지 않나. 이 송혜교 씨와였던 관계를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유추를 해보는 거거든요. 아. 굉장히 바른 생활 사는이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점들이 평소에 있는 것과 연기력과 캐릭터와 좀 맞물려가지고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캐릭터로 가야 되지 않나. 아. 그런 생각도 좀 해본 거예요. 승리호 찍을 때는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느낌을 못했던 거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뭐 그런 어쨌든 거 아닌가? 예, 그 승리호에서 그 우리가 아쉬워했던 거는 각 인물들의 그런 어떤 설정들은 있지만 깊이 있는 인물의 완성도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특히 악역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그렇죠. 집착을 하는지 이런 걸 설명을 잘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 탐구의 부재, 그런 부재가 연기자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맞아. 부분이에요. 제가 또 연출을 많이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네. 마스터. 그러니까 작품을 분석할 때 대충 네. 해놓고 연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산으로 가요. 어. 배우들이 서로 힘들죠. 어, 배우들도 솔직히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지 못하고 또 나도 그들에게 디렉션을 줄 때 디렉션 자체가 아주 공허해지고 그러니까 탄탄하게 그 인물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같이 매치하고 들어가야 돼요. 미나리 같은 걸 보면 미나리에서 윤여정 씨의 연기가 사실은 정의석 감독이 생각했던 그런 연기하고 조금 달랐거든요. 그런데 정의석 감독이 그게 먹혔어요 거꾸로. 어, 그렇지. 정의석 감독이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자기가 봐도 그럴듯한 거야. 설득이 돼.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화시켜줬어. 그러니까 지금 여우주연상까지 조연상까지 가게 네.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연기에 있어서의 이 나름대로의 그 분석이라는 측면 이 부분을 좀 지금 그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드라마 다 굉장히 훌륭한 드라마고 훌륭한 연기자분들이시고 연출 다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기사도 많이 났지만 중국 비빔밥 PP에 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 송중기 씨가 뭐 갑자기 식사를 하는데 거기 이제 비빔밥 배달 비빔밥 같은 일회용 비빔밥 이렇게 딱 즉석 식품 같은 게 나오는데 중국어가 이렇게 쫙 써 있고 비빔밥이에요. 진짜 비빔밥인데 비빔밥인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뭐 시국도 시국이고 그쵸. 또 이제 무슨 뭐 김치 공정 해가지고 중국이 뭐 김치 자기네 거다 뭐 표기를 못하게 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돈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겠지만 당연히 이게 좀 적절했나? 약간 지금 화면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비빔밥이 나와가지고 아쉬운 느낌이에요. 아, 왜 이렇게 중국어만 저렇게 한자만 나오면 뭔가 이렇게 갑자기 드라마가 확 싸 보이냐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김원식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지난주에 굉장히 화제가 됐고 논란이 됐고 그런 상황이고 그 전에 네. 뭐 한 드라마는 편의점 전체가 다 중국어로 네. 도배지하는 바람에 네. 이게 자본이 공습한 거 아니냐 K-드라마 지금 선전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PPL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싶다. 노골적이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 너무 부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정말 저는 좀 굉장히 뜬금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배달의 왕국인데.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물론 PPL 할 수 있어요. PPL 할 수 있는데 좀 참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그쵸. 난데없이 뜬금없이 나오니까 그런 네. 점에서 작품을 망치는 PPL을 얘기하는 거지 중국을 꼭 뭐 공격하겠다 이런 맥락은 아니에요. 차라리 중국으로 출장을 갔다고 뭐 이렇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설정을 하던가 홍콩으로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조금 중요한 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장면을 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는 뭐 어떤 분은 동북공정이 뭐니 여기까지 막 가시는데 그게 아니라 PPL이라고 하는 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드라마를 제작할 때 있어서 모자란 부분들을 이렇게 PPL로 하는 거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미국 할리우드 영화들도 보면은 중국 제품들 막 PPL 많이 나와요. 그거를 다 그 지적을 하고 비난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콘텐츠에서 그 막 우리 상품들을 막 노출을 하는데 그거를 다른 나라에서 못하게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그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과도하게 지적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작하는 분들이 이게 우스꽝스러운 얘기 논란으로 번지지 않게끔 배려할 필요는 있단 말이에요. 아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충 밥을 떼어서 먹겠다라고 하는데 중국 도시락이 딱 나오면 그게
우리나라 사무실인데 어색하잖아. 당연히 그런 배달이 어색하죠.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얼리티가 확 떨어지는 거죠. 저도 그렇고 지금 그래. 상황 자체도 굉장히 안 좋게 맞물린 것 같아요. 네, 김치든 그러니까, 한복이든. 아 예를 들어서 그 트랜스포머에도 중국 자본이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옵티머스 프라임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니하오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냐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일일 드라마를 또 보면 저는 진짜 모든 드라마들을 거의 조금씩 다 보거든요. 일일 드라마 보면 침대가 전부 다 다 특정 뭐 지압 침대야. 다 뭐 지압 침대에 누워 있어. 그리고 그쵸. 갑자기 뜬금없이 어 시원하다. 야, 이 침대 하나 사야 되겠네. 이런 게 진짜 대사로 들어간다니까. 다 많이 야. 피곤한가 보죠. 뭐가 많이 결려 있나 보지. 그러니까 이 PPL을 그게 잘 녹이는 방법. 예를 들어 우리가 또 너무 옛날 얘기라고 하지만 ET에서 M&M's가 뚝 떨어졌을 때 ET면은 태어나기 전인가? 아 안타깝네요. 아니 저만 해도 저만 해도 요거 찰떡처럼 아주 잘하잖아요. 그렇죠. 찰떡 같은 배우 오메기떡.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실패했다.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에요. 이 제작진들의 어떤 욕심이 그렇게 반영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김원식 평론가님 타이밍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이게 뭐 어느 정도 뭐 타이밍이나 딜레이나 뭐 이런 게 있었겠지만 중국에서 계속 뭐 한복이나 김치나 뭐 이런 거 자기네 거다. 그래서 기사도 사실은 많이 났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렇죠. 논란이 많이 됐기도 했고. 민감한 지금 시즌이요. 어떤 유튜버한테는 이거 뭐 김치를 뭐 한국 거라고 해가지고 퇴출당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좀 그런 감성이 있었더라면 약간 조금 더 배려할 수 있거나 조금 더 눈치가 있었지 않을까. 그러게요. 근데 일단 들고. 뭐 드라마 제작이라는 게 오늘 찍어가지고 내일 보내는 것도 그쵸. 아니고 그렇죠. 상당 부분 이제 미리 찍는 거기 때문에 김치 공정이라든지 뭐 한복 공정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이기 그렇죠. 때문에 물론 뭐 그 부분들을 아예 이제 드러날 수는 없지만 사실 편집상의 어떤 그런 연출은 가능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야 저렇게 노골적으로 광고를 한다는 건 혹시나 네.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걱정이지 사실. 그게 걱정이죠 진짜. 그러니까 PPL이라는 게 사실 방송법상의 뭐 어떤 몇 분 정도로 하도를 이렇게 규정하기 그건 양적인 거고 네. 만약에 그 협찬사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요구가 있는 건 들어갔으면. 아닌지 왜냐면 너무 난데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알려져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다른 거 뭐 좀 비판할 점이 있으세요? 저는 짧게만 그 아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지금. 이게 저는 길게 하고 싶어 한 3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편집할 때 PD님이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 빈센조와 시지프스를 둘을 비교했을 때 또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CG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빈센조에서는 CG를 안 들어갈 것 같은데다 아주 기가 막히게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CG인지 모르는 그런 그러니까. 장면이 꽤 있어요. CG는 CG인지 모를 때가 가장 멋진 거예요. 그렇죠. 그게 CG죠. 그렇죠. 그런데 시지프스는 CG라는 게 너무 드러나고 너무 말이 안 돼. 그리고 그러니까. 또 특히 전쟁 씬에서 우리 밀덕들이 아주 분노를 하시더라고. 저런 무기가 어딨냐? 밀덕. 전략적으로도 야 핵폭탄 터뜨리려는데 미사일을 왜 쏘냐? 핵폭탄 하나면 되는 거야. 그냥 그거 하나 떨어뜨리면 되는데 왜 미리 알려줘? 미사일을 먼저 쏘면 미리 다 알려주는 거잖아. 본인 얘기 아니에요? 본인이 불편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화가 많이 나셨어요. 우리 피디님이 밀덕이야. 사실. 그래요? 피디님을 계시구나. 여기가 자막 나오네 자세하게. 벙커버스도 아닌데 아파트 세 개를 뚫고 어떻게 미사일이 들어가냐. 첫 번째 미사일이 디테일하다. 첫 번째 아파트 딱 부딪혔으면 그냥 미사일 터진다. 현실적인 이거 간단한 얘기가 아닌데. 근데 이게 CG를 보여주려고 그런 장면을 집어넣은 거 아니냐. 아하. CG도 너무 오버했다는 거죠. CG도 PPL 다 받았나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멋있지. 미사일이 하나 나서 막 건물을 버버버 뚫고 들어가 미래의 무기 같기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면을 굳이 집어넣어서 오히려 현실감을 떨어뜨린다면 CG를 과하게 쓴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진짜 맞아. 국가 주요 시설 다니고 왜 아파트를 계속 공격해? 이거 PD님이 쓰는 건데. 몰입하셔. 밀덕 맞네. 화가 많이 났어. 이 타자기 소리 같아. 계속 쓰고 있어. 네. 화가 많이 났습니다. 3시간 방송해야 될 것 같아요. 시지프스만. 네. 네. 둘 다 이렇게 때려 부수고 뭐 불에 타고 부서지고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럴 때를 또 대비해서 어떤 대책이 있나요? 보험이죠. 보험. 보장자산을 네. 제대로 그 갖춰놔야 되는데 네. 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은 당장 보험 더 들어요 이런 일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이 지금 마련해놓고 있는 보장자산이 진짜 당신을 지켜주고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그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실은 그거 진짜 그런가?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럴 때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이 도움이 됩니다. 와서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무료 상담 그리고 방문해서 직접 상담을 해줘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와요. 친절하다. 와서 상담을 하면서 지금 그 나이 또래에 어떤 보장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본인의 직업이나 혹은 라이프 스타일을 봤을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문가가 보험 전문가가 그리고 심지어는 원하는 상품이 이런 게 있잖아. 화재보험을 나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쫙 상품을 보여줘. 비교를 해서. 착하네. 아 그러니까 진짜 착하죠. 워낙 착한 보험이네. 이렇게 자료를 전문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시대가 옵니다. 모든 걸 전부 다 인터넷에서만 이렇게 찾으려고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험 큐레이터군요. 착한, 그렇죠. 보험 큐레이터. 더 착한 보험 클리닉. 그 클리닉이 실제로 클리닉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10-7612-3303 아직도 전화 안 하셨죠? 전화 했어요? 지금 하고 있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010-7612-3303으로 전화주세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지프스랑 빈센조 관련해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저희가 비판도 해보고 좋은 점도 얘기를 해보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한 줄평을 한 번씩 내려볼까요? 네. 네 현실감과 예 비현실감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드라마. 예. 그게 저, 이제 성공한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균형감이 핵심이네요, 진짜. 아 저요? 네. 네. 생각하고 계셔가지고 아니, 지금 저는, 다들 자기가 먼저 안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게 변했다. 한국 드라마는 정말 많이 변했다.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했다는 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제가 얘기하고 다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빈센조와 시지프스는 그걸 다 보여준 거야. 실제로 야 언제 세상에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타임슬립을 갖다 이런 식으로 하고 핵전쟁을 다루고 이런 드라마를 찍을 수나 있었는 줄 알아? 못해. 불가능해. 애초에 돈이 말다. 내가 늘 그 드라마 기회가 될 때마다 네.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야. 그런데 그런 걸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드라마가 진짜 재밌게 변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딸을 방에 발에 땅에 발을 딛고 있어야 된다. 변했지만 현실감 있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현 씨는요? 저는 그냥 뭐 송중기 조승우 사랑합니다. 너무 대추하는 거 아니야? 그렇구나. 작품은 좀 약간 엉망이어도 배우들은 영원하다. 이야. 누구나 사랑합니다. 이렇게. 역시 변함이 없네. 시지프스가 그래도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행시 아니에요? 빈센조로 할까요? 좋아요. 오. 자 빈센조. 센 센스 있게 사회 비판도 넣고. 조 좋아요. 오 좋아요. 괜찮았어요? 좋아요. 삼행시 좋아요. 살았다. 깔끔했다. 이 시간만 오면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그날이 막 굴러가요. 빈센조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빈센조 제작진이 좀 보셔야 맞습니다. 되겠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빈센조 그리고 시지프스 화제의 두 드라마 그리고 화제의 두 배우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주는 어떤 내용을 또 들고 올까요? 뭐 지금 뭐 영화도 뭐 있고 노마드랜드인가요? 영화도 있고 지금 또 드라마 중에서 OK 광자매 이것도 있고 그런데
좀 둘 중에서 좀 한번 선택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에 또 다른 컨텐츠들도 막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특히 뭐 브레이브걸스 같은 그런 일들이 막 터져 나오면 맞아요. 또 그런 걸 따져봐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일주일 한번 고민을 해 보면서 다음 컨텐츠도 알차게 준비를 해 오겠습니다. 자,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 2 오늘은 여기서 저희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은이었습니다.